위성권 민주당 의원이 광우병 걸린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TV 토론에서 말했다가 소위 숫자를 사람 숫자로 착각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토론에서 이겨보고자 어거지 쓰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이런 인간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광우병 괴담을 믿고 있는 이런 인간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니 민주당의 수준이 광우병 괴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토론에서 열심히 우기는 모습 보겠습니다. 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세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왔습니까? 왜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올해도 발병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원래 발견이 됐잖아요.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먹어 가지고 광우병 걸린 전 세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자, 요건 요 정도 보세요. 저 시간 수도 많습니다. 네, 네. 데이터를 갖다 드릴까요? 아니, 내놔 보세요. 갖다 드릴게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아, 광우병 괴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나라 네. 수십만 명이 됩니다. 성현희 위원님 잠시만요. 자, 마지막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의 발언이 논란인데요. 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수십만 명이 된다라고 한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광우병 첫 보고 이래 전 세계 감염자 수는 232명에 그쳐서 수십만 명이 된다라는 위성곤 의원의 발언의 근거가 어디인지 논란이 되던 차에 위 의원이 흥분한 탓에 실수를 했다. 광우병에 걸린 사람 숫자가 아니라 소 숫자를 말했다라고 정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